자, 뭐 어차피 저는 오늘 그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내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사실 그 컨텐츠 계획을 이제 월간 단위로 짜는 게그 사실은 이제 그냥 한나님이 월간 계획 짜는 거 보고 방송에서 짜는 거 보고 이제 도입을 한 건데, 그분은 이제 시청자들하고 상의를 좀 하시는데 저는 그냥 제 혼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여기까지는 뭔가 딱딱 끊어지는. 아이고, 갈 뻔했다. 매달릴 수 있죠.
Man, take this magic seed.글쎄요, 이게 마이크에 키보드 누르는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긴 하겠는데, 이게 뭐 게이밍 키보드는 아니라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고비. 이러면 성공. 그 다음에 보험용 무슨 조금 뭔가 안 맞았어. 어차피 쟤 한번 넘어야 된다. 아, 안 되네. 조금씩 늦죠.
바로 안 되고. 지난밤에 여기서 뭔가 껴가지고 중간에 죽은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꼈죠. 아슬아슬했어. 중간에 일부러 좀 천천히 떴어요. 저거 앞으로 가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데선 최대한 줄이고 그냥 더블 펀치 안 하고. 뭐 아직까지는 뭐 결정적인 뭐 실수 이런 건 없는데 이제 봉고 언덕이 문제죠. 여기까지 왔으면 때렸다. 옷과 빨려 왔는데? 긴장되는데죠 이제. 아, 99.
됐고. 아, 못 올라가네 저기. 그냥 가지 뭐. 저거 한결이야. 일단 여기서 시간 버릴 요소는 뺐고 올라가고. 아, 여기 이건 안 할게요. 여기는 해야지. 한 이쯤. 그냥 되네. 웬일이지? 살짝 모자랐고. 번개 피하면서 날아야 되니까. 웬일로 큰 에러 없이. 큰 에러가 없는데 지금 불안한데. 뭔가 후반에 사고가 엄청 크게 칠 것 같은. 때려놓고 점프하면. 아이고. 곁담는다.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가주면 안 죽여도 되죠. 웬일로 이렇게 완벽하게 가고 있지? 불안한데? 웬일이지? 여태까지 최단 시간인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숙여야 되는데 빼먹었다. 그래도 비슷하게 왔고. 응? 뭐야? 저게 거리가 안다? 됐고요. 98? 오케이, 번개가 위로 갔기 때문에 거침없이 가면 되겠어요. 아이고 씨,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야? 끝마리가 되네. 그 다음 여기서 비비고. 여기서 너무 그렇게 안 하는 게 이따가 음표 타이밍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저 앞에를 오히려 최고 속도로 가면 두 번째 음표를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엄청 최고 속도는 안 내는 거예요. 넘고 나서 주먹을 한 번 더 쓰지. 여기서 오, 한 방에 나왔어.
아이고 위험했어. 원래 그 두 번째 구름에서 뛰었어야 됐는데 안 뛰어져가지고 떨어져 갈 뻔했어. 거기서 적었으면 진짜 뭔가 세상 억울해. 이래도 돼요. 쟤 안 따라와. 또 위험했어. 뭔가 불안했어 여기. 이거 뛸 때부터. 얘가 이렇게 뛰면 저거라. 아이고 이거리, 이거리가 아니었네. 아, 주먹 스피드 한번 갔구나, 이게. 아, 더워, 씨.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막 오래 걸리고 그런 데 아닌데.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저짓 한번 하겠다고. 불안하다 여기. 뭐? 일단 피 먹었고. 야 찍고 가. 응? 주먹 스피드 없는 게 왜 이리 불안하니? 너무 앞에 갔어. 여기서 가래? 아이고. 원래 저 올라오면서 때릴 수 있는 거.
저거 파편 타는 거 저 위에서 맞고 죽은 적 있어서. 안 되겠지? HP가 없어서. 스피드 없을 때 저그는 타대고요. 오, 위험했어. 여기서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네. 역시 주먹 스피드가 없으니까 저건 안 돼. 주먹을 눌러놓고 스폰해서 먹으려고 했거든요. 생각을 Thanks, Rayman, baby. This super helicopter power is for you. 요즘 여기서 감옥 하나씩 막 빼먹어. 그나마 여기를 빼먹으면 양반인데요. 아, 기다려. 아이고. 불안한데? 이제 불안해. 여기서는 가속 안 붙이는 게 더 이득.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한 번만. 아, 아까 그 두 번 적은 게 아쉬운데.
스피드가 없어서 다음 스테이지가 시간이 살짝 걸리겠다. 뭐야? 왜 키가 안 눌려? 별 피해는 없...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는데... 속도를 못 받아버렸어요. 뭐 괜찮긴 한데 이러면 이씨 저거는 계속 맞을 가능성이 있어. 좀 위험한 방법을 해서 아직까지는 사진을 찍고 있는 방법. 아, 조금 늦었다. 저거 때릴 수 있는 거 있었으면 좋겠어. 또 안 되네.
이런다니까. 휴, 여기는 그래도 빨리 끝나네. 자, 안 돼. 원래 그건데, 여기서 그냥 이건데. 결국은 키보드를 바꿔야 되는 거야, 한 번은. 헬리콥터 안 썼으면 빠져 죽을 뻔. 이게 그 글씨 쓰는데 타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각 내가 왜 가끔 좀 그런 감이 있죠.
달려라, 달려라. 여기서부터는 뭐 안 뛰어도 되니까. 이게 뭐냐고.
그거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구나. 이러면 난감한데. 저렇게 되면 꼭 죽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로지텍 K120이 그게 9,000원짜리 치고는 좋은 거지. 사실 이거 하기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 쟤를 맞아? 여기서 때려놓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맞으면 안 된다. 기다려야 되겠죠. 조금 시간대는 어중간하게 온 것 같은데. 지폐가 없어서 여기서는 버그 방지. 자, HP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따가 그 첫 번째 감옥 때까지 HP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지폐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HP가 하나 남았으면 그냥 여기서는 돌아가겠지. 아이고.
있었는데 없었습니다가 아니고 사진 안 찍어놨는데. 저렇게 HP 하나 남았으면. 참 이게 무시겠네. 불안해서 오 요즘 이거 요 사이 뚫을 줄 알아. 요즘 저 사이 계속 뚫어요.
숙이니까 깨지죠. 저거 안 숙였으면 안 깨졌다. 86? 여기서 100을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따 크리스탈 팰리스 들어갈 때 100을 먹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6위를 노이트를 통과했으면 맞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쯤 있으면 이거를 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쏘도 돼요.
안 맞았다. 이번엔 좀이야. 한 이쯤 있으면 된다. 아, 낮았다. 1시간 15분? 기록 못 깨겠다. 기록 못 깰 수도 있어요. 이쯤이면 1시간 15분이면 엔딩이 20분 안에 안 되거든요. 대충 계산이 돼 이제. 떨어질 것 같았어. 거리가 모자라다니. 오케이. 오. 불안했는데 그냥 저 구름이 한 번에 올라가네. 1시간 15분? 불안. 아우, 뻐근해라. 휴식 타임. 극악 코스에 들어가기 전 휴식이죠. 아이고, 오늘 약속 장소에 11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용산역이거든요. 집에서 걸어가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오 맞지? 때리고 가는 점포. 데이트라니요? 그럴 사람이 있을 리가. 저기는 그냥 뭔가 위치를 외워버렸어. 요 끝머리만 딱 올라가면 몹이 안 생겨요. 그럼 올라가야 편해져. 어차피 여기 타이밍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 오 겁나 빨리 끝났다 여기. 3분? 14분. 대충 기록 간당간당 하겠는데? 실수만 안 하면? 하지만 어딘가에서 나무에서 떨어지겠죠. 이러고 있고. 한 번을 까먹었어.
여기는 위험해가지고 그방 나갔습니다. 몇 초 줄일 수 있는데 위험해. 이걸 자꾸 이거 왜 남은 시간이 희망 고문을 걸게 하지? 참 그 블루마운틴의 에러낸 구간이 이런 방법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닌데. 저기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올라가네. 저거 올라갔으면 완벽했는데. 어? 잠깐만 이거 남은 시간 왠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남은 시간 이거 가능한데? 일단은 두 번인가가 에러가 있죠. 두 번인가 세 번인가가 가보자. 나올 수 있을 것 30분까지는 안 되는데 1시간 30분까지 안 되는데 기록 도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안 죽으면 혹시나 했더니 주먹 속도는 없고 자 다음번에 안 죽으면 기록이다. 여기서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아닌데
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는 거보단 이기다. 뛰고 이렇게 점프. 엥? 그럼 떨어지네. 보통 이 타이밍이 맞았는데. 아이고 뭐 하는 거니? 기록은 나겠다. 개인 기록은 나겠다. 됐어. 개인 기록은 나. 개인 기록은 확정. 현재 여기서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러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1시간 30분이 될 것 같기는 해. 오케이, 33분 때 확정. 일단은 맞더라도 기록이야.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더 줄일 수 있었는데 못 줄였어요. 한 1분, 한 1분 20, 1, 딱 1분 줄였다. 딱 1분 줄였다. 아니, 중간에, 그, 뭐냐, 하드락스 첫 번째에서 두 번 에러내가지고, 거기서 한 40초 날아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스콥스 거기서 한번 중간에 죽었죠. 그냥 죽지 말고 그냥 구름에 탈 거 그랬어. 그랬으면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아마. 어디서 댓글이 뭔가 시끄럽게 들리나 했더니. 야, 어쨌든 33분 때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한 32분 때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몇 번 죽은 것 때문에. 근데 진짜 완전 최상으로 갔었으면 딱 30분 조금 넘게 남아 나왔을 거예요. 그거는 뭐 나중에 올리면서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저는 오늘 제가 용산역까지 좀 시간이 꽤 걸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걸어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